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방열린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기본간호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간호학 그러면 말 그대로 기본학에서, 간호학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학문입니다. 실제 우리가 임상에서 수행하고 있는 간호 수행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기본과학 그러면 되게 쉽다라기보다는 어렵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임상에서 학생 간호사들이 할수 있는 부분들이 저의 시절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바이탈, 아이오, 요거 외에는, 그죠? 그렇게까지 크게 간호 수행과 관련된 부분이 많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접하는 것보다는 이론적인 것만 갖고 매달리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한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기본 간호학 역시 난이도가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자, 기본 간호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다른 여러 간호학의 과목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아동, 제가 가리키는 과목이 이제 모성 아동 간호관리인데, 모성 아동 간호관리에서도 기본 간호학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은 다른 간호학 공부를 하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을 해보고요. 자, 학원 기본서는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이론하고, 그다음에 관련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심 이론을 먼저 풀고,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문제풀이보다는 핵심 이론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에 시간 낭비 아직은 하지 마시고요.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내 머리에 저장하는